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인데요. 자, 이건희 대표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사명은 이건희 투자그룹으로 이렇게 바뀌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될까요? 네, 오늘 진단키트를 전체적으로 다 갖고 왔습니다. 아, 좋아요. 네. 지금 한창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 보는데, 자, 진단키트 관련주를 공략하는 방법 제가 좀 간단하게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엑세스바이오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델타와 그리고 새로운 그 람다라는 변종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 보고 있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네. 자, 급락이 나왔죠. 역시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 FDA에서 항체 진단 키트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고 수입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타점은 뭐다? 매수 타점으로 는 부적절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오히려 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단 키트 수요가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바로 실적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데이터적인 수치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욱 파급력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금이 아니라 조정 시 매수 판단 의견 드리겠고요. 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자라는 말씀 주의하자.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주의할 종목 엑세스 바이오였고요. 다음 랩지노믹스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2분기 진단 키트 물량 전분기 대비해서 225%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델타 변이 키트로 어떻게 보면 수출이 역대 최대를 지금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가 충분히 분출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매수 타점 제가 곧 올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조정 시 매수 그리고 실적 부분이 일정량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미 앞전에 계약 공급 물량과 더불어서 2분기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될 만한 주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은 각별히 주의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